경기지역 화폐가 4월부터 경기도 전역에서 발행됩니다. 발행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지역 상품권 같은 건데요. 산후조리비 지원 등 복지수당으로 받거나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. 경기도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사전 설명회를 열어 궁금증 해결에 나섰습니다. 보도에 한선지 기자입니다.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경기도가 야심차게 준비한 경기지역 화폐. 다음 달 4월부터 도 전역에서 발행됩니다. 29일 오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전 설명회를 열었습니다. 경기지역 화폐가 우리 도민들이 잘 이해하고 또 공감대를 형성해서 활용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지역 화폐에 관심 있는 시민과 소상공인 그리고 시군 담당 공무원까지 모두 3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. 지역 화폐가 지역에서만 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자체가 우리 소상공인을 위하는 거 아닌가. 경기도가 총괄을 맡고 시군이 지역 특색에 맞춰 직접 발행 운영할 예정.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도민 누구나 최대 6% 할인된 가격으로 농협 등 판매 대행점이나 모바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.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제외한 시장 등 골목 상권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. 특히 최근 소비 패턴에 맞게 종이뿐 아니라 카드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카드가 솔직히 쓰기가 편하잖아요. 그러니까 어디서든 가맹점에서 체크카드로 사용할 수 있으면 굳이 잔돈 받고 하는 거 솔직히 어쨌든 귀찮거든요. 경기도는 올해 4,962억 원을 우선 발행하고 오는 2022년까지 1조 5,900억 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입니다. 경기GTV 한선지입니다.